고난의 시기에 걸작이 탄생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작가들이 오로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락한 시기에만 걸작들이 탄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작품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의 삶이 가장 크게 요동칠 때 혁명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난의 시기에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자동차 업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소위 칼을 갈고 나온 모델들이 기대 이상의 상품성을 선사하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 리모델도 그런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보레 야심작이었던 컴팩트 SUV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명맥을 유지해오던 쉐보레 SUV 라인업 블레이저의 고급형 트림으로 시작해 비교적 최근인 2009년까지 판매됐던 중형 SUV에 먼저 붙은 이름이었죠. 출시 후 매년 평균 20만 대가량이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후속 개발을 한창 진행해야 할 시기 2008년 금융위기의 거대한 파도가 GM을 덮쳤습니다. 그간 각 시장에 특화된 모델로 라인업을 우후죽순 늘려온 GM은 울며 겨자 먹기로 브랜드와 신차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소수의 글로벌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북미에서만 통하던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무사하지 못했죠. 그 빈자리는 비슷한 시기 등장한 이 트레버스가 채웠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는 개도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픽업트럭 콜로라도 기반의 중형 SUV가 이 이름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판매 중에 있는데요. 2019년 오늘의 주인공 역시 같은 이름을 달고 등장했으니 독특하게도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차급의 두 차량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같은 브랜드,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새로운 컴팩트 SUV는 국내 시장의 소형 SUV 장르를 처음 소개했던 트렉스와 마찬가지로 GM의 소형차 전담 기지인 한국 GM의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디자인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국 GM의 손을 거친 모델이었죠. 당시 한국 GM의 상황은 썩 유쾌하지 않았는데요. 주요 차종의 노후화, 갈수록 줄어드는 라인업으로 만성적인 판매 부진에 시달렸고 법정 관리를 코앞에 둘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소년가장 트렉스가 묵묵히 수출 실적을 채워주고 있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앞서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던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아예 국내 시장 철수설까지 나오는 등 여론은 물론 사내 분위기까지 흉흉했어요. 하지만 연간 수십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온 완성차 업체와 관련 산업이 무너지는 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다행히 GM 본사의 자금 조달과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무려 8,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아 간신히 부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GM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미래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신형 SUV의 출시였죠. 여전히 해외에서 잘 팔리는 트렉스를 대체하기보다는 상위 모델로 투입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대대로 소형차는 기깔나게 만들어왔던 한국 GM이었기에 본사 역시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이윽고 2019년 LA 모터쇼, 한국 GM이 칼을 갈고 만든 트레일 블레이저의 양산형 모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곱 글자나 되는 긴 차명을 단박에 각인시키는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TV 광고 다들 기억나시죠? 2020년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B세그먼트 소형 SUV 트렉스, 준중형 SUV 이코녹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글로벌 전략 모델이었습니다. 차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외관은 북미 시장에 출시된 중형 SUV 블레이저를 그대로 줄여놓은 듯한 생김새였습니다. 앞서 블레이저는 2005년 단종 이후 13년 만에 부활한 쉐보레의 간판 SUV로 기존의 보디온 프레임 정통 SUV가 아닌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환골탈태했죠. 투박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추구하던 기존 쉐보레 SUV들과 달리 스포츠카 카마로에서 영감을 받은 날렵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뒤이어 등장할 최신 쉐보레 SUV 패밀리 룩을 예고한 모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요. 일단 덩치부터 남달랐습니다. 고만고만했던 국내 소형 SUV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문제작 기아 셀토스보다 크기가 컸어요. 쌍용 티볼리보다는 무려 200mm 넘게 길었고 과거 스포티지 R과 거의 유사한 크기였습니다. 여기에 그저 키 큰 해치백처럼 느껴지는 기존의 경쟁 모델들과 달리 높은 지상구와 두툼한 차체, 넉넉하게 두른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주는 다부진 생김새로 SUV다운 터프함이 느껴졌습니다.
투톤 루프 등 트렌드를 충실히 따른 것도 유행에 민감한 나라 출신다운 부분이죠. 검게 처리한 A필러, 두툼한 C필러에 플라스틱 패널을 덧대 무게감을 덜어내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은 블레이저에서 내려온 디테일이었어요. 날렵한 눈매의 주간주행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터프함을 동시에 품은 전면부. 후면부는 상대적으로 평범했지만 리어램프의 LED 개벽 Y자 형태의 면발광을, 상위 모델에는 듀얼 머플러 팁을 추가해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듀얼 램프 디자인을 가장 멋지게 활용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현대차도 한때 쉐보레와 패밀리룩을 공유하던 초창기 듀얼 램프 디자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밖에 SUV다운 든든함을 강조한 기본형 및 액티브 트림, 좀 더 공격적인 분위기의 휠과 범퍼를 더해 스포티하게 꾸민 RS 트림으로 디자인을 나누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매력적인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이 RS 모델은 지금 봐도 동급에서 가장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기본형 깡통 모델과 상위 트림 간의 디자인 격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경쟁 모델과 달리 이 차는 기본형부터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드는 게 참 호감입니다. 실내는 쉐보레 그 자체였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투박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브랜드답게 눈을 사로잡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직관성이 돋보이는 구성으로 어느 누가 타더라도 편리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차를 고리타분해 보이게 하는 최상단에 배치된 송풍구와 여기가 과연 최선일까 싶은 비상등 스위치, 차급의 한계가 체감되는 소재와 버튼의 질감 등은 아쉬웠지만 외관의 날카로운 엣지를 반영한 스포티한 디자인과 블랙 하이글로시, 크롬 장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RS 모델은 D컷 스티어링 휠과 레드 포인트를 곳곳에 더해 더욱 스포티하게 꾸몄어요. 특히 편의장치가 빈약해 못샀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을 만큼 동급 경쟁차 못지않은 편의 및 주행안전 장비를 갖춘 것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전의 쉐보레, 특히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앞좌석 통풍 시트는 물론 컨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동급 최초의 스마트 전동 트렁크까지 드디어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패키징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동 트렁크는 트래버스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쉐보레 로고를 바닥에 비춰 킥 센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놨는데 볼 때마다 참 귀엽고 재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무선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7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등 주 타겟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 역시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넉넉한 차체 크기로 뒷좌석 역시 성인이 타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했고 열선 시트와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추는 등 편의성도 신경 썼어요. 작은 차체에서 더 큰 개방감을 뽐내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현재까지 동급에서 유일한 이 트레일블레이저만의 특장점이죠. 파워트레인은 1.2, 1.35L 두 가지 직분사 터보 가솔린 엔진과 CVT, 사륜구동 모델에 한해 상위 라인업에도 없던 9단 자동 변속기가 내칭됐습니다. 그 사이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반대급부로 가솔린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이전부터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밀어온 쉐보레에게는 호재였지만 엉뚱하게도 다른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신형 엔진들이 모두 3기통이라는 것. 물론 극한의 다운사이징을 이뤄내면서도 자연흡기 2.0L 엔진의 버금가는 힘을 선사했고 중형 세단 말리부와 비슷한 몸무게에도 실용 구간에서 쾌적한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만 3기통 엔진 특유의 투박한 질감, 결정적으로 아래급인 트렉스보다 낮은 배기량과 기통수는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거부감 너머에는 준수한 연비와 3종 적응의 혜택, 여기에 번갈아 타보면 대번에 느낄 수 있는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정감과 쫀쫀한 주행 감각이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 운전해봐야 와닿는 것이었기에 시승도 하지 않고 차를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력을 어필하기 힘들었죠. 또 소형 SUV를 고려하는 대부분 고객층의 운행 환경에 있어서 탄탄한 기본기는 딱히 최우선하는 가치가 아니기도 했고요. 한편 사륜구동 모델의 구성이 좀 독특했죠. 1.35L 모델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고 변속기까지 달라졌습니다. 토크 컨버터 9단 변속기는 높은 효율로 경쟁차의 DCT를 상회하는 준수한 연비를 선사하는 것이 장점이었죠. 다만 사륜구동 선택 시 구동축이 들어갈 공간 확보를 위해 멀티링크를 장비하는 동급 경쟁차들과 달리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을 유지하면서 제트링크를 더한 독특한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좌우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토션빔 서스펜션은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지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과격한 코너링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멀티링크에 비해 접지력이 떨어지고 불쾌한 승차감을 만들어내죠.
Z링크는 이름 그대로 좌우 바퀴를 가로로 잡아주는 Z자 모양의 링크를 추가로 설치해 코너링 시 바깥쪽 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움직임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멀티링크보다 유연하진 않지만 단순한 구조에서 오는 공간 확보, 비용 절감 등 토션빔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주행 성능에서의 한계를 보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 이건 제조사 입장이고 사륜 모델에 한해 들어가는 멀티링크를 약간의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기까지 하는 경쟁차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구성이죠. 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급의 소형 SUV에서는 후륜 서스펜션의 타입이 드라마틱한 승차감 차이를 만들어내진 않지만요. 이후 2021년 연식 변경을 거치며 1.2L 모델이 삭제됐고 뒷좌석 열선 시트나 스티어링 휠 열선 같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확대 적용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투박했던 액티브 모델의 18인치 휠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수정했고 새로운 외장 컬러도 추가됐어요. 특히 기존의 1.2L 엔진만 선택할 수 있었던 LS, LT 같은 하이트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1.35L 엔진으로 대체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해 상품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뒤이어 등장한 신형 크로스오버, 형만화나우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1.2L 단일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나오면서 상위 모델의 자존심 챙기기였냐는 농담 섞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외관을 다듬고 실내 디자인을 대폭 수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됐습니다. 한발업소 출시된 동생 트렉스가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과 확 불어난 체급으로 국내 소형 크로스오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 덕에 덩달아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외관은 앞서 공개된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마찬가지로 쉐보레 최신 SUV 패밀리룩을 적용, 직전 모델에 비해 한층 정돈된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할로겐 방향지시 등과 LED 주간주행 등을 분리해놨던 상단 램프를 LED바 하나로 깔끔하게 통일했고 하단의 메인 램프와 범퍼 역시 간결해졌어요. 측면과 후면의 변화 역시 크지 않았지만 눈화장을 고치면 인상이 달라 보이듯 뼈다귀를 빼고 리어 램프의 그래픽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꽤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트림별로 디자인을 차별화했는데 전체적으로 외관이 멀쑥해지다 보니 직전 모델만큼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내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실내만큼은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변경해왔던 쉐보레치고는 그 변화폭이 상당하죠. 동급 대비 고리타분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던 직전 모델과 달리 풀 디지털 계기판과 11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 등 호평받았던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구성을 그대로 이식해 첨단 감각을 물씬 뽐냈습니다. 이에 따라 좌우대칭형 센터 패시아는 운전자 중심으로 몸을 틀었고 비상등 스위치도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안팎으로 한층 도심형 SUV스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차에게 있어서 좋은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2급의 소형 SUV를 그저 스타일만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렇게까지 비슷해지면 더 넓고 저렴한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사지 왜 이걸 사나 궁금해지는 찰나 감사하게도 쉐보레의 초청을 받아 이 달라진 트레일블레이저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더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최상위 모델인 액티브 트림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와 사륜 구동을 비롯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오르자마자 느낀 건 이전에 만나본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확실히 세단에 가까웠다는 건데요. 높은 시트 포지션, 실내 고가 높다 보니 주행 시안한 공간감이 좀 더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도 웬만한 준중형 세단에 버금가는 레그룸과 쾌적한 헤드룸으로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하지 않은 거주성을 제공했고 2열 등받이는 풀플랫에 가깝게 폴딩돼 널따란 적재 공간을 만들어냈죠. 달라진 실내는 세련미 넘치는 외관과 참 잘 어울렸고 기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냥 시동만 걸면 바로 준비되는 무선 카플레이 역시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하위 모델과 부품을 공유해서일까요?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된 듯한 느낌도 함께 받았습니다. 전적의 깔끔한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왠지 못해 보이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 순정 내비게이션도 빠졌고 비록 컴바이너 타입이라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나름 차별화되는 고급 사양이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생략됐습니다. 하긴 내비게이션 연동이 없으니까 있어도 반쪽짜리였겠네요.
이 밖에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생기면서 많은 예비 고객들이 기대했던 오토 홀드가 없는 것. 뒷좌석 열선 시트는 여전히 좋은 부분이었지만 경쟁 차이는 다 있는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없고 또 트랙스에 있던 뒷좌석 에어벤트도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경쟁차들마저 이제는 급을 나누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이 차들을 패밀리카로 고려하는 젊은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이는 분명 아쉬운 지점입니다.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다 보니 열선 시트보다는 에어벤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니까요. 쉐보레 차들이 의례 그렇죠. 실내에서의 소소한 아쉬움은 주행을 하면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의 도심 주행에서는 특유의 경쾌함이 돋보였습니다. 3기통 엔진의 질감은 이전에 탔던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비해 천으로 한겹 감싼 듯 한층 정제된 느낌이었는데 거친 엔진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SUV를 표방하는 이 차의 분위기가 잘 어울렸기 때문에 딱히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차는 오히려 매끄럽고 조용한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고속에서는 배기량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실용 구간에서의 가속이 경쾌해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했고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승차감 역시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전 모델이 제공했던 차급 이상의 안정감은 그대로였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는 차가 낮아서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니 확실히 쉐보레의 DNA는 차종과 차급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마치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가감속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차로 유지 보조만 결합됐다면 고속주행이 참 편리해졌을 텐데 핑퐁 치듯 차선 이탈만 막아주는 수준이라 이 부분은 동급 대비 좀 아쉽죠. 저 가파른 꼭대기에 차를 갖다 놓은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쉐보레는 이 차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프로드 코스를 포함시켰습니다. 도심형 SUV들에게도 연중 한 번은 시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과격한 홈런은 아니었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프로드에서는 수준이 높은, 특히 요즘 같은 성묘철에 이런 길을 가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조카가 SUV 샀다고 잔뜩 기대한 어른들 앞에서 해치백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소형 SUV의 사륜구동도 제 역할은 충실히 해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진흙이 생겨 노면이 훨씬 미끄러운데도 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똑같은 구간도 사륜구동을 해제하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능의 차이가 확실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더 작은 엔진과 더 낮은 지상고, 오로지 앞바퀴만을 굴리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게는 아무래도 무리였겠죠. 세단을 타고 왔다면 이 미끄러운 언덕배기가 아마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또 차체의 견고함 덕분이겠죠. 제가 시승한 날짜가 행사 주간의 막바지라 앞서 수많은 시승단을 거치며 과격한 주행이 반복됐을 텐데 차가 전후 좌우로 심하게 뒤틀리는 상황에서도 흔한 찌그덕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말리부도 좀 이랬으면 이번에 만나본 더뉴 트레일 블레이저는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과 든든한 주행 감각, 홈로 주파 능력까지 훌륭한 상품성을 갖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승 이후에도 트랙스 크로스오버 대신 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사리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요. 핵심 기능인 스위처블 AWD 시스템은 확실히 홈로 주파나 고르지 못한 노면을 주행하는 데 있어 든든한 성능을 발휘해주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E급의 SUV를 선택하는 보편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주행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을 고려하면 선뜻 추천하기는 어려운 옵션입니다. 실제로 직전 모델에서의 판매량 비중도 전륜구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저 세 가지 특장점 중에서 홈로 주파 능력이 빠지면 이거 참 애매해지죠. 좀 더 경쾌한 주행감의 파워트레인과 살짝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쓰인 것, 어벙해 보이는 트랙스에 비해 뒷모습이 더 옹골차고 비싸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차량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비슷해진 게 오히려 이 모델의 매력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사륜 구동을 아예 기본화해 주행 성격에서의 차이를 강화할 것이 아니었다면 완벽한 도심형 크로스오버를 지향하는 트랙스의 형제 모델로 예쁘게 다듬기보다는 오히려 지프 레니게이드처럼 더 터프하게 꾸면서 두 차량의 스타일을 확실히 차별화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의 시기에 걸작이 탄생한다 라는 말이 있죠. 칼바람이 부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도 트레일 블레이저는 쉐보레 특유의 든든한 주행 감각은 물론 한국 GM이 개발을 주도한 모델답게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패키징, 멋들어진 디자인 등 브랜드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까지 보완하면서 드디어 경쟁차들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춘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에게 호평받으면서 출시 당일 2만여 대가 넘게 판매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차들의 견제, 왠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상품 구성 등 스펙 경쟁에서 밀려 아쉽게도 인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갔습니다. 한편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오랜만에 돌풍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인기를 끌어 덩달아 쉐보레 브랜드 자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동반 상승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애초에 해외 수출이 주력이었던 만큼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도합 62만 대가 넘게 판매되며 선방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컴팩트 SUV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델을 선보인 이후 한국 GM은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해 지난해 2,7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건 모델답게 신차 발표회 당시 노조위원장 등 현장직 관계자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 판매 회복을 기원하는 독특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그 바람대로 위기로부터 회사를 구해준 모델이 됐어요. 다행히 트렉스까지 국내외에서 순조로운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올해도 무탈하게 흑자를 이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규모를 줄여서 얻은 이익이라 마냥 좋아하기만은 어렵네요. 쉐보레는 지난 2019년 아예 한국수입차협회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 GM은 최근 GM 한국 사업장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뭔가 국내 기업이라는 느낌이 일부 남아있었던 한국 GM보다는 선을 그은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기분 탓인가?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 중인 모델은 인천 부평 1공장의 트레일블레이저와 창원 공장의 트렉스 크로스오버 단 둘뿐입니다. 트렉스 출시 당시 분위기만 비추어봐도 느낄 수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신차를 선보여주기를 소비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모델들을 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